이번 영상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의 초급자를 위해 고정점이 많아 좀 구불구불한 획을 매끄럽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패스라는 개념이 있고 획, 스트로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이 패스를 설명드릴 때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래픽, 오브젝트의 형태를 만드는 기본적인 경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패스는 두께나 색상의 속성은 없고 오브젝트의 윤곽을 정의하는 것을 패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획 또는 스트로크는 이 패스에 이렇게 선의 색상, 그리고 두께 등의 속성이 적용된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화면에 제가 연필 도구로 오브젝트를 좀 만들어 왔는데, 이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고정점을 좀 수정하는 아이디어를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. 연필 툴로, 펜슬 툴로 자유롭게 드로잉해서 그리다 보니 좀 부분 부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왼쪽 도구 패널에서 지금 활성화되어 있긴 한데, 연필 툴을 길게 누르시면은 스무스 툴이라고 있습니다. 클릭하셔서 활성화하시면은 이렇게 컨텍스트 메뉴가 나타나고요. 이제 선택 도구로 선택이 된 상태에서 스무스 툴을 활성화하시고, 이 스트로크 위에서 고정점을 수정하고 싶으신, 곡률을 수정하고 싶으신 부분을 드래그 하셔서 오브젝트의 곡률을 수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이 스무스 툴의 슬라이더를 이동하셔서 오브젝트 전체의 곡률을 수정하시는 방법이 있고요. 세 번째는 이 스무스 툴의 컨텍스트 메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오토 스무스 버튼을 클릭하셔서 곡률을 수정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스무스 툴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 포인트를 클릭을 하셔서 오브젝트의 형태를 더 매끄럽게 보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 스무스 툴과 비슷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. 바로 오브젝트에서 패스에서 심플리파이 기능입니다. 이 심플리파이 옵션과 스무스 툴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, 스무스 툴은 고정점을 제거하지는 않고 고정점과 고정점 사이의 곡률을 수정을 하지만, 이 심플리파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고정점 자체를 제거해서 형태를 보정하기 때문에 더 단순하고 매끄럽게 보정은 되지만, 이제 오브젝트의 형태가 스무스 툴보다는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. 그런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자동 기능은 아니지만, 이제 왼쪽 도구 패널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 선택하셔서 직접 핸들을 이용하셔서 형태의 곡률을 보정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심플리파이 옵션과 스무스 툴, 그리고 다이렉트 선택 도구로 오브젝트의 고정점을 수정해서 매끄럽게 만드는 방법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. 이 방법을 이용해서 본인의 작업을 하실 때좀 편리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